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시청 앞 광장입니다. 앞에 시청역 7번 출구로 나와서 네, 시청 앞 광장을 향해서 네, 시청 건물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오늘은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이 작은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걸 좀 보세요.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네요. 흐린 날씨. 이게 스모그 현상일까요? 네. 미세먼지가 오늘 많이 낀 날인 것 같아요. 이곳은 시청학 광장 세종대로 사람 네, 여러분,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크고 작은 애국 집회가 있을 텐데,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 지지방송으로서 오늘도 미니 집회로 열리고 있을 텐데,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스케치를 통한 광화문의 현 상황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시청 광장이 뭐 행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먼저 애국 집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한번 봐봐. 안 보이구나. 제가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 내 엄정 수사하라. 화장실 차 있잖아요. 가차이 여기까지 더 쭉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네, 너무나 수고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제사장까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이가 2000년에 후배를 떴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누구냐? 안철수가. 아이고, 나 국무총리 못한데. 왜? 2000년에 후배를 썼다는 거야. 나 그것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은 망해. 그런데 2021년도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광화문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 지하에 7천조가 묻혀있는 금덩어리 나온 거야. 그래서 서울시청의 시장한테 야, 너 혼자 먹지 말고 빨리 국민에 알려 하니까 6개월 만에 알린 것이 네, 빠른 속도로 스케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혼자 먹으려고 그랬지? 안 돼, 임마! 하니까 그 위에, 덩덩어리에 어디에 남소가 나오고 받아준 사람의 전형이 나오고 그것이 일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 훈뜬데 홀쪼! 이런 개같은 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덩덩어리에
그래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모든 공룡과 사과 해인의 관계가 제일 우리가 지금 방향이 이제 시청앞 광장을 지나서 광화문 교보문고 방향 그리고 코리안 호텔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백신 분향소가 있고요. 앞에 보이는 시청아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이죠. 네, 이곳에도 애국 집회인 것 같네요. 죄명이도 죄인이도 깜빵하자. 제가 뭐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까 윤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말 개 같은 나라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가 아니고 중국 좌파 이미친 것들 때문에 제가 반짝을 서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저 앞에는 소라탐 앞에는 제 동창이 좀 연설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 챔피언 홍수환 선수죠. 부자기 동창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창 하나는 또 여기서 또 연설하게 됐네요. 어떻든 저는 민족 비극의 역사 6.25 전날의 그 피리나라는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자마자 한 열흘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한 70살이 훨씬 넘었지만은 어떻든 또 저희 아버지는 방구검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제도 검사 밑에서 간첩만 잡았던 사찰계 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또 여기 저희 박정희 대통령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이 육군 육관부 사령관일 거예요. 물레동에 제가 영포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경찰관이라 교장선생이 저에게 어린이 교통 대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차가 별이 달린 차인데 박정희 대통령 차에. 네, 이것은 코리아나 호텔 앞입니다. 이제 동아 면세점 앞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네, 동아 면세점 앞에. 네, 이곳은 항상 우리 전광욱 목사님, 네, 손상대 사회자님 진행하는 미니 집회로 진행되고 있지요. 네,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티 투어. 버스 정거장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구렁기둥이 저들을 보호하고 돌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순국 결사대입니다. 다 같이 성국 결사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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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호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걸쳐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인민민주주의를 택하려고 했으며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통제의 경제를 택했으며 한미동맹을 버리고 조중동맹으로 하여서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로 만들기 위하여 이는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나는 간첩 사상가 신명복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간첩 대통령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바로 현직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개새끼다 하고서 목사님께서 현직 대통령을 두고서 개새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오직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네, 그래서인지 집회들이 크고 작은 집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광화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바퀴 스케치 한 후에 촛불 쪽에도 한번 네,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인 남대문 시장, 남대문 방향 쪽으로 자리를 틀고 있는 촛불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곳은 코리아나 호텔 앞이죠. 오늘은 신발 염소가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 내부 총질을 하느라고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자유단체에서 활동하며 흑행을 예전과 달리 경남 창원이라든지 대구든지 제주 이렇게 소형 크고 작은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내부자를 그렇게 비방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명명백백하게 이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적 통일운동이 대중적 토양이 거의 소진되고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 골수 세력의 적결과 대한민국 우리 자유대한민국 사회에 비치는 폐파급을 우리는 이제 풀어놓고 나서서 자전 해만 된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한민당이 그늘지고 소외된 이슈를 국회에 앞장서는 아십니다. 저는 공무원 김인경님 얼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국정주의고 네, 이것은 시의회 앞입니다.
시청하 건물이죠. 이것은 코로나 백신 생자 합동 분양소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었다는 것을 네, 이제 폭로하게 되어서 일파만파 국민들이 네,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희생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교회 103TV의 또 대표이신 구성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 지금 정권이, 지금 현원체제, 지금 기득권 체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네, 일단 네, 알았어요. 이재명이 구성 안 시키는 거, 문재인이 구성 안 시키는 거, 부정선거 심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지지자라는 그러니까 이들의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의 가능입니다. 구성주입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거기다 적한 남성 박수입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저희들의 할 일이 뭡니까? 저희들의 할 일이. 저희들의 할 일은 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것도 밝히지만 저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봅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잠시 이제 네, 볼일을 좀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